제가 여자친구랑 이제 혼전 임신을 해서 급하게 집을 구하고 양가 인사하고 혼인신고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. 차를 팔아야 하는 건 아는데 차를 팔기가 너무 싫은 것 같아요. 안녕하십니까, 재벌입니다. 사실 많은 분들이 제 채널에 출연은 하지 않으셔도 제 이메일하고 제 또 인스타 DM으로 많은 촬영 고민을 해주시고 계세요. 특히 우리 카푸어분들, 제가 이 차량 유지해도 될까요? 형님, 제가 월급이 이런데 이 차량 사도 될까요? 제 환경이 이러이러한데 이런 차량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러다가 아, 내가 이걸 좀 고민을 들어주고 해결 방안을 얘기해주는 컨텐츠도 괜찮겠다 하여 제가 만들어낸 카푸어 라디오라는 걸 오늘 처음 좀 해보려고 하는데, 일단 제가 보내온 사연 중에서 좀 가장 제가 좀 구구절절하고 아, 이거는 내가 너무나 이해를 잘할 수 있고 얘기해줄 수 있겠다 이런 사연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오늘 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. 우리 또 많은 카푸어분들, 제 카메라에 나올 때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, 또 이런 사연 있는 컨텐츠 어떤지 오늘 한번 봐주세요. 안녕하세요, 재벌TV 구독자입니다. 최근 심각한 고민에 빠져 상담 신청 드립니다. 저는 30대 후반입니다. 생산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. 솔로였을 때 캐딜락 CT6 중고를 약 4,500만원에 구매하였고, 선수금 1,000만원 정도 넣고 60개월 풀알고 진행하였습니다. 일단 이면 저랑 또 비슷한 또래네요. 거기에 이제 생산직 근무를 하고 있다. 생산직 근무가 사실 좀 간호사분들하고도 좀 비슷한데, 어떨 때는 낮에 일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밤에 일하고 다음날에 또 자야 될 때도 있고, 좀 교대교대 근무를 해야 되는 시스템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좀 하루하루가 매일 바뀌게 되는 그런 일이라고 보시면 되고, 거기다가 캐딜락 시트6, 이야, 일단 또 우리 카푸어가 사면 안 되는 차 목록에 있는 차죠. 미국 차. 이야, 이거 수리비 뒤질 텐데 진짜. 그 잘못 망가지면 이게 일단 신차 가격이 8,000만 원 1억이에요. 와, 그럼 생각보다 비싸네. 이게 왜냐면은 캐딜락의 플래그십 세단이거든요. 너무 많이 비싸다 하는데, 요게 바로 그 마세라티 뺨따구로 칠 만한 감가를 가지고 있습니다. 중고 감가가 진짜 최강이에요. 엄청나게 감가가 돼요. 그런데 이게 독삼사 차량들이랑 비교해보면은 S클래스, A8, 뭐 7시리즈 이런 차량이랑 또 같은 선상에 놓인 차긴 하거든요. 그런데 한 4천에서 5천만원 정도면 정말 키로수 얼마 안 타고 상태 좋은 걸로 고를 수가 있어요. 이러다 보니까 우리 또 카푸어분들이 눈 돌아가면서 살 수밖에 없는 차. 시트6를 또 질렀구나. 그런데 이제 4,500짜리를 1,000만원 선수금 내고 3,500을 60개월 할부로 샀다. 야, 이거는 좀 이제 많이 돈을 모으지 못한 상황인 것 같긴 해요. 솔로였을 때는 충분히 유지가 가능했었는데, 제가 여자친구랑 이제 혼전 임신을 해서 급하게 집을 구하고 양가 인사하고 혼인신고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. 여자친구가 임신을 해서 현재 외벌이로 살고 있고, 실수령액은 한 350에서 4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고정지출이 좀 많아서 차를 팔아야 하는 건가 고민이 너무 많아서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. 일단 사연을 좀 들어보니까 여자친구가 있는데 임신을 했어요. 제가 보니까 결혼식을 올리진 않은 것 같아요. 임신을 하다 보니까 아, 갑자기 책임져야 될 가족이 늘어났네. 그리고 이제 월급이 350에서 400 정도라고 했어요. 이 정도 되면 내가 만약 혼자 솔로였으면은 이 차를 끌기에 무리가 없을 듯 하거든요. 그런데 만약에 이게 가족이 생기고 갑자기 막 집도 구해야 되고, 와, 이거 지출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거. 아무튼 현재까지 들어본 내용 중에 벌써 답은 나왔죠. 제가 너무 벅찬데 차를 팔아야 될까요? 이런 고민이 드는 순간 바로 이제 차를 팔아야 되는 건 맞긴 맞아요. 하지만 이렇게 제가 팔아요 라고 대답을 듣기 위해서 이분이 사연을 보낸 건 아니란 말이에요. 이 정답은 너무 이론적인 거고, 우리 또 차를 사랑하는 카푸어분들에게 또 제가 그렇게 얘기해줄 순 없죠, 대장으로서. 계획이 없던 아기가 생긴 건 너무 좋은데 준비된 것들이 너무 없어서 부랴부랴 준비하느냐, 월급에 비해 지출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차 할부금만 해도 월 80이고요 아파트 전세자금 대출이 자 나오고, 태아보험, 와이프 보험료, 도합 50만원 정도, 아파트 관리비 18만원, 가전제품 할부 끄는 거 월에 100만원 정도 나오고, 차량 기름값 한 15만원 정도 나오고요. 직대도 한 40만원, 휴대폰 요금 20만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. 계산해보니까 월 320은 거의 고정으로 나간다고 봐도 될 것 같고요. 차를 팔아야 된다는 건 너무 잘 알고 있는데, 나이가 나인 만큼 주변 시선도 많이 신경 쓰이고 자존심도 좀 많이 상하는 것 같아서 차를 팔아야 하는 건 아는데 차를 팔기가 너무 싫은 것 같아요. 마음이 좀 안 좋아서 상담 신청 드립니다. 아이고, 이 양반아. 여긴 안 나왔는데 1월에 출산 예정.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이 나갈 때 출산 예정이래요. 아직 애가 안 태어났으니까 자존심 얘기하는 거예요. 애가 있어서 무슨 자존심이야.
그러니까 또 내 차도 또 내 자존심이긴 하거든요. 우리 또 카푸 분들에게는. 하여튼 사연을 읽어보니까 이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대답을 해드릴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. 일단 37살에 월급이 350에서 400이면 못 버는 게 아니에요. 진짜 괜찮게 버는 거예요. 지금 우리 직장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 다 알잖아요. 근데 결혼을 아직 안 해보거나 아이를 같이 안아보신 분들은 지금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는데, 만약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잖아요. 그리고 만약에 내가 외벌이다 하면 정말 이 정도 월급으로도요 숨만 쉬고 살아야 되는 정도예요. 일단 저도 부모님하고 함께 살 때는 몰랐어요. 일단 금수저가 아니라면은 지불할 때 월세든 전세든 매매든 대출 원금하고 이자 나가죠. 그 다음에 각종 공과금, 보험료, 관리비, 세금, 거기에다가 또 먹어야 되는 식비 들어가고, 또 와이프 생활비 들어가고, 양육비 들어가고, 와 이거 좀 말하다가 좀 토할 것 같아. 진짜 이거 말고도 더 있거든요. 정말로 이거 여태껏 아직 부모님과 사시거나 혼자 사시는 분들 이거 부모님이 다 내주고 있던 거예요. 또 가끔씩 명절이나 기념일 등에는 양가 부모님 챙겨야 되거든요. 이런 것도 생각보다 부담이 엄청 돼요. 뭐 효도? 뭐 우리 부모님한테 잘해드리기? 뭐 장모님 장인어른한테 잘해드리기? 이런 거는요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진짜 꿈도 꾸기 힘든 상황이 와요. 자 그리고 또 이분이 또 샀다는 그 캐딜락 시트6 요 길거리에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와 생각보다 이쁘게 생기긴 했어요. 그리고 우리 너무 독삼사 차량에 질렸잖아요. 도로에 너무 널리기도 했고 그런 분들이 있자 이 차를 많이 선택을 해요. 일단 3600cc의 또 자연흡기, 아까 얘기했지만 가격 말고 차종으로는 독삼사의 플래그십 차량들이랑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요. 감가의 마세라티도 이제 한 수 접어줘야 되는 그런 중고차 감가율을 가지고 있고요. 그러다 보니까 우리 또 카푸어 분들이 적은 돈으로 내가 이런 대형차를 살 수 있어? 어디 가서 이 차 중고로 사고 나 이거 1억 주고 샀어? 이렇게 접근하는 차예요. 그러다 잘못 사고 나면 수리비 폭탄에 허덕이는 차기도 하죠. 이게 항상 카푸어 같으면 안 되는 차에 뽑히는 차예요.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월 5천만 원 이하로 이만한 플래그십 세단, 뒷자리 엄청 넓고 외관도 이쁘고 당연히 탐낼 수밖에 없죠. 이거 끌고 친구들 모임이나 중요한 모임에 나가봐요. 나이가 37인데 이 차 끌고 가면 어디 어깨 안 살겠어요? 폼 안 못 잡겠어요? 이 블랙 세단 얼마나 멋있어요. 이런 거에 또 우리 사연자분이 자존감도 올라가고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. 그 사연자분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월 기름값이 15만 원 나간다고 해놨거든요. 이렇다는 거는 거의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, 이 차를. 왜냐면 이 차량은 자연흡기 3600cc이기 때문에 연비가 굉장히 안 좋아요. 맨날 이걸 출퇴근한다? 기름값 100만 원 우습게 나와요. 거기다 또 고급유 넣어야 되거든요. 그렇다는 건 차를 잘 안 끌고 늘 주차해 놓는다는 건데, 이 사연자분의 주차장을 보면 지하 주차장이 아니에요. 늘 야외에다 세워놔야 돼요. 그럼 또 얼마나 노심초사해. 또 누가 긁진 않을까? 차가 또 막 비바람 막 눈보라 쳤을 때 차가 망가지진 않을까? 이런 걱정도 많이 하게 될 테고요. 그러니까 사연자분이 늘 전전긍긍할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이렇게 내가 보기에는 거의 주말용으로만 타는 것 같은데, 이 주말용으로만 월 80을 지출한다는 거는 거의 주차용으로 80만 원 내는 거예요. 엄청난 과소비죠. 근데 저도 그만 압니다. 어쩌다 일주일에 한두 번 타더라도 기분 좋고, 야 내가 이런 좋은 차를 끌고 있구나, 나 열심히 살았다, 나 성공했다,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이것도 제가 겪었던 건데, 월 지출 쫙쫙 빠져나간다는 차에서 한숨 쉬면서 야 내가 왜 이런 차를 타고 있지, 아 나 아직 결혼식도 못했고 곧 애도 태어나는데 나 미친놈이지, 아마 이러실 거예요. 그리고 곧 아이가 태어나면 자동차는 필수긴 하죠. 거기다가 또 자동차를 좋아하는 남자고, 사실 이해해요. 저도 차 팔기 싫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보여지는 눈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고. 하지만 수많은 아빠들이 거기서 내 자존심을 포기하고 카니발 팰리세이드로 넘어가요. 이건 진짜 현실입니다. 우리 사연자분. 사연자분의 월 지출 내역을 보면은 한 달에 그냥 한 340만 원 정도가 나가거든요. 그럼 350만 원을 벌면 10만 원밖에 안 나오고요. 400을 벌어도 60밖에 안 남아요. 그렇다는 건 현 수입으로 제대로 된 외식은커녕 저금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. 아직 아이는 태어나지 않은 상황이죠. 만약에 출산까지 하게 되잖아요. 그럼 지출은 더 늘어나게 되고요. 그럼 지금 살고 계신 전셋집, 나중에 매매 못 넘어가요. 절대 꿈도 못 꿔요. 항상 이사 준비하고 전세 계속 이러다 월세 이렇게 전전긍긍 살아가야 되는 상태가 오게 될 수도 있어요. 사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보면은 자식들을 위해서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살아가게 돼요. 자기의 자존심 같은 건 다 이렇게 밑바닥에 내려놓게 되고요. 사연자님이 자동차만 좀 더 저렴한 걸로 바꿔서 한 월 나비급 한 40만원대 정도만 바꿔도 한 달에 40만원 정도에 또 더 여유금이 생겨요. 삶이 아주 조금 더 풍족해지긴 하는 거죠. 근데 슬프다. 이렇게 또 더 내가 급을 낮추는 차로 바꿔도 삶이 아주 풍족해지진 않는구나. 이게 현실입니다. 그래서 또 제 영상 댓글들 보면 아시잖아요. 저 월 500번인데 모닝 타요. 월 1000번인데 소나타 타요. 이 말들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. 그래서 차를 팔아라? 아니요. 왜냐? 저도 안 팔아. 저도 엄청 힘들 때 판 적도 있긴 하지만 진짜 안 팔고 버텼거든요. 왜냐? 차를 너무 사랑하니까. 차에 타면 내 그동안 90%의 스트레스가 요 10%의 자동차 하나 때문에 해결이 되니까. 그렇다면 정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.
일단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월 납입금이 더 낮아지는 차로 바꾸는 건데 현재 이자가 너무 높아서요. 진짜 바꾸면 돈 더 들어요. 그리고 지금 차 팔잖아요. 중고 감가 장난 아니에요. 사실 사연자분이 일시불로 차를 살 여력이 된다면은 추천을 좀 드리겠는데 사실 들어보면 또 그런 여력이 없는 것 같거든요. 모아놓은 돈도 없다고 하고요. 그럼 제 카푸 영상 많이 보셨죠? 내가 원하는 차를 갖기 위해서 느끼는 거 뭐 있나요? 투자, 쓰리자 뛰어야죠. 내가 원하는 차 갖고 싶고 내 자존심 내려놓기 싫으면 투잡 쓰리잡 뛰어야죠. 내 몸이 더 힘들어야죠. 뭐 성공을 위해서 뭘 해라,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 머리를 더 굴려서 돈이 되는 일이라 이런 건 지금 의미가 없거든요. 그렇다면요 몸이 더 힘들어야 돼요. 다른 알바를 하든 뭐 부업을 하든 뭘 하든 해서 수입을 늘리는 걸 추천드릴게요. 한 달 수입을 월 500으로 만들어 보세요. 우리가 항상 가훈처럼 이렇게 됩니다. 두둥, 카푸어 정신. 아니 일을 더해서 몸이 피곤해도 내가 원하는 차를 탈 수 있다면 행복한 거 아닐까요? 컵라면 먹어도, 삼각김밥 먹어도 내가 원하는 차 탈 수 있으면 행복한 거 아닐까요? 내가 수입을 늘려서 우리 또 와이프, 아이가 더 좋은 음식, 더 좋은 옷, 외식하고 이러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? 차도 끌 수 있고 우리 가족에게 행복도 줄 수가 있고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? 내부터 죽어나야죠. 이게 현실입니다. 월 수입 500 맞춥시다. 아무 핑계도 대지만 잠만 자고 숨만 쉬고 일합시다. 어차피 그 차 한 번 탈 때 다 해결돼요. 스트레스 풀리면서. 이게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. 우리 또 사연자분의 얘기를 듣고 우리 또 카푸어 라디오 이렇게 한번 고민 해결을 한번 해보았는데요. 정말 차를 팔면 해결될 일이지만 사실 팔기 싫거든요. 옆에 조언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. 팔아라, 팔아라. 이 조언 너도 나도 할 수 있어요. 하지만 상황이 내가 되잖아요. 정말 팔기 싫어요. 우리 가족, 이쁜 아이, 이쁜 와이프 있어도 팔기 싫어요. 인정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돈을 그럼 더 버는 수밖에 없잖아요. 주말에 배송 알바를 하든지 대리를 뛰든지 버는 거를 추천드릴게요. 또 이렇게 많은 사연들을 보내주시고 음성 녹음된 파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또 이 사연을 듣고 정말 그냥 이론적인 대답이 아닌 현실적으로 고민을 타파할 수 있는 이런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우리 또 사연자분 너무 고민하지 말고요. 또 살다 보면 또 38살 되고 39살 되고 40 되고 그때 가면 또 이럴 거예요. 와 37살 때 내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지금도 괜찮네. 그리고 아이 좀 키우다 보니까 또 와이프분도 이제 맞벌이를 하게 되고 하니까 좀 더 풍족해졌네. 이런 상황이 분명히 와요.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더 일합시다. 알겠죠? 제 이 고민 상담이 많이 도움이 됐다면 좋겠습니다. 이상 재벌이었습니다. 나도 이제 알바하러 가볼까?